김민아 선수 길게 비껴치기 형태로 출발을 시켰고요. 회전량이 조절이 완벽했습니다. 김민아 선수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한간에 이제 외부에서 이 당구를 시청하시는 동호인분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가려놓으면 조재호 선수가 친지 김민아 선수가 친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네. 멋진 공도 구사를 많이 하고요. 네. 여자 조재호 뭐 이런 느낌을 주나 봐요, 그죠? 요즘 들어서 이제 올 시즌 우승하고 나서 공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 김민아 선수입니다. 자, 당점 낮춰서. 자, 여기서 회전이 뒤돌리기. 아, 좋네요. 네. 회전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스트로크 좋고. 네. 이런 지금 같은 배치들이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뭐 공통적으로 아시겠지만 억각에서 끌어야 하는 배치고 회전량에 따라서 3쿠션 이후로 수구가 진행하는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컨트롤 해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키스에 대한 부담감, 거기에 따른 두께 조정,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끌렸기 때문에 회전까지 아주 살려야 되는. 아, 이거 얇게 득점됐어요. 득점이 되는 거 봐서는 뭐 편안하게 득점이 됐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뭔가 미세 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배치에서도 김민아 선수가 플레이를 잘하고 있네요. 네. 자, 또 두 공이 모여 있는데 5볼을 보기 위해서 아주 길게 최대한 길게 한번 쳐보면 네.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재우 선수의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수구 출발 지점에서 길게 뽑아냈을 때 득점이 될 수 있느냐. 출발의 위치로 봤을 때는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각인데 네. 뭐 선수들이 지금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 테이블의 컨디션 상태 이런 것들은 직접 뭐 판단을 하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선수들마다 이 맥시멈 회전일 때의 변화량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조재우 선수는 이건 나는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또 다른 선수는 이건 좀 내 실력은 좀 부족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자, 일단은 맥시멈으로 갑니다. 네, 테이블 절반 장쿠션 수구 출발 지점인데 여기서 자, 최대한 넣는데 좋습니다. 네. 네. 그래도 지금 이런 게 두 점짜리가 김민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렇죠. 네. 아, 팀 리더의 도움을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플레이를 했어요. 벤치 타임아웃의 확률을 높이려면 어찌 보면 앞으로는 팀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팀원들의 회전량을 물론 계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연습을 통해서 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선수들이죠. 그렇군요. 이제 대부분 선수들이 시스템을 알고 있어도 모든 공에 다 적용시키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이미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 경기할 때 할 때마다 자동화가 돼 있는 그런 오토매틱. 실정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주 중요한 지점, 역전의 포인트라든가 내가 여기서는 꼭 이 공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아니면 1점, 1, 2점 남았을 때 네. 이럴 때만 약간의 이제 인터벌을 끌면서 검산을 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그 김민아 선수가 이제 뱅크샷 득점할 때 이제 그럴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자, 김보미 선수 진행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쿠션으로 좋아요. 김보미 두 선수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NH답다라는 네. 표현이 또 어울릴 것 같습니다. 휴원스에게 이겼잖아요. 네. 또 블루원에게 치고 또 웰컴에게 이기고 SK 렌터카에게 패하고 지금 보니까 연승이 없어요. 다 물고 몰리는 네. 네, 그런 양상이 돼 있죠. 오늘 아마 그 우승 경쟁하고 있는 많은 팀들이 하이원 위너스를 좀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NH 노유카드가 져주길 바라는 팀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네. 자, 8대 3 세트 포인트. 김민아. 자, 길게
세게 세웠는데요. 세워치기. 약간 넘치는 네, 키스까지도 나옵니다. 네. 키스를 빼는 두께로 뒤돌리기인데 요거 조금 그래도 좀 예민하죠? 네, 아무래도 예민한 뭐 두껍게 치니까 공이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당점을 조금 내려주고 쳐야 되는데 당점을 내려주고 임팩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분리각이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리고 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내리지 말고 그냥 중당점으로 두께 조정으로 가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네. 노란 볼 두께로 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회전 잘 살렸습니다. 잘 친 것 같은데. 좋아요. 성공. 아, 네. 네. 자, 김동희 선수가 네, 마무리를 쳤네요. 자, 이제 이렇게 초반에 쉽게 가고 조재호 선수가 또 워낙 잘해주는 그런 요즘이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쫓아가기 위해서 장타가 필요한 NH농협 카드. 아, 안전하게 앞돌리기로 네, 김민아 선수 한 점 침착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하게 득점이 지금 잘 됐는데 네, 다음 공 배치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옆돌리기 저 파란 공을 하얀 공 아래쪽으로 이제 충돌을 빼내면서 시도를 해야죠. 네. 네. 우선 잘 피했고 코너 돌아서 득점 있어요. 네. 연속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오히려 지금 뒤쪽으로 득점이 된 게 다음 공 조금 더 괜찮은 배치가 지금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추격하고 있는 김민아 선수. 자, 지금 옆돌리기는 정확하게 이제 쓰리 쿠션으로. 네. 네. 잘 끌어줬고 또 한 번 옆돌리기. 여기서 와, 정확하게 득점이 네, 됩니다. 들어옵니다. 네. 연속 3점. 2점 차로 좁히고 있습니다. 임팩트 아주 잘 주면서 좋은 득점 됐는데 이제 포지션 플레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또 이어갈 수 있는 기회. 오, 이거 이게... 와. 득점이 됐는데요. 이거 행운의 득점이네요. 너무 얇은 두께 맞았고 네. 지금 출발이 됐는데 그렇죠. 운이에요. 아, 김민아 선수 여기에서 네. 아, 살짝 키스가 지금 각도를 바꿔내면서 득점이 네. 된 거죠. 아, 이렇게 득점이 또 만들어지네요. 지금 그리고 뱅크샷으로 네. 오. 시도할 수 있는 배치가 왔어요. 그러면 세트를 끝낼 수도 있는데요. 원뱅크 걸어치기인데 지금 파란 공의 위치가 득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우선 충돌은 다 피했고요. 네. 자 뱅크샷은 놓칩니다. 자 2점 남아있거든요. 하얀 공의 왼쪽으로 얇은 두께로 네. 아, 오 이게 또 한 번 와, 이거 행운의 득점이 또 나옵니다. 오늘 NH농협 카드 그래프스 팀 아, 지금 초반에 이 와, 지금 같은 이런 행운이 김민아 선수의 공과 정말 네. 흡사하게 네. 딱 일목적구가 충돌이 나면서 각도를 그렇죠. 바꿔내는 아주 절묘한 지금 행운의 득점이 두 번째 세트에 벌써 두 번째 나왔습니다. 네. NH 농협 카드의 세트 포인트. 한 점씩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보미 선수가 타임아웃 요청하면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얀 공을 이제 비껴내는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양쪽으로 다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김범희 선수는 지금 하얀 공에 네. 왼쪽 두께를 사용을 합니다. 오, 회전이 너무 빠졌네요. 아... 아... 자, 여기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네. 한 점. 과연 어떤 팀이 마무리 짓게 될지요? 이번에는 스롱피아비. 수비가 되는 쪽을 지금 선택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수비 형태가 지금 되진 못했어요. 스롱피아비 선수가 또 잘 해주는 더블 쿠션 형태가 나와 있죠. 세트 포인트. 장장 단으로. 스롱피아비. 와. 와, 이렇게 빠지나요? 와. 자신감 있게 시도했는데. 네. 아. 근소한 차이로 비껴갑니다. 네. 아,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각도가 필요했습니다. 네. 다시 8이닝. 이번에는 김민아 선수가 마무리 시도합니다. 하얀 공 쪽으로 지금 뒤돌리기 선택인데요. 예. 오, 와, 됐어요, 보내면서 됐어요. 마무리 짓는 김민아. 와, 김보미 선수가 정말 좋아하네요. 오, 마지막 선택은 놀라웠는데요. 네, 코너에 바짝 들어가야 사실 각도가 나오는 뒤돌리기 형태였는데 예. 김민아 선수, 자 보시면 완벽하게 코너 쪽으로 와. 들어갔죠. 이게 시도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신감 있게 시도한 게 좋은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렇게 남자 선수들한테 많이 배울 텐데 조명 선수급이면은 야 이거 뭐 최고의 레슨이죠. 대단하네. 김민아 선수의 공격입니다. 앞돌리기로 좋아요. 김민아 선수가 이번 시즌에 대단합니다. 잠시 슬럼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즌이었죠. 네. 네. 그러나 뭐 이번 시즌에는 저번에 제가 이제 투어 경기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좀 뭐 긴장도 했고 잘 안 했 좀 잘 안 맞았던 공들이 네. 지금은 확실히 자신감을 얻었다고 그래요. 일단 성적을 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 돌려치기. 오, 강하게 갔어요. 만나나요? 오! 키스 뚫고 성공했습니다. 내공에 힘이 느껴지네요. 자, 일적구에 일적구가 내려오면서 키스의 위험이 있었거든요. 네. 조금 살살 칠 줄 알았는데 또 강하게 내공이 먼저 온다는 확신이 있었나 봐요. 자, 김민아 선수가 2득점. 김민아 선수는 33경기에서 19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복식에서 역시 복식에서만 19승이에요. 단식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자, 두꺼운 두께로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들도 뭐 거의 올스타급이고요. 특히 왼쪽에 김현우 선수는 오늘 할 일 다 했네요. 네, 당구도 올스타 경기가 좀 한번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생기겠죠? 네,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세상에 없는 당구가 이제 세상에 있는 당구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더블 쿠션 칩니다. 키스는 잘 뺐고요. 천천히 들어갑니다. 성공. 완벽하게 더블 쿠션 성공해내고 있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자, 김민아 선수가 원했던 두께보다는 약간 두껍게 맞았어요. 일적구가. 그러면서 힘을 약간 뺏겼는데 또 정확히 갔다 가네요. 정확히 되는 선수는 뭘 해도 돼요. 그렇죠. 자, 이번 공은 좀 어려워 좀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한 번에 고비가 왔어요. 지금 단단으로 종단을 칠 수도 있고요. 네, 종단을 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웬일입니까? 생각한 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정말 조재호 리더는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조재호 선수 지금
야, 입이 귀에 걸려 있겠죠? 아,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편하게. 앞으로 조재호 선수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 뭐 NHC 농협 카드 이번 시즌은 이만큼 이민혜 선수가 이 팀에 있어서는 정말 주축 기둥일 텐데요. 그렇죠. 얇은 두께로 비껴치기 쳤어요. 약간의 커브 현상도 있었고 회전이 좀 와 좋지 않은가 했었는데 뭐 이 팀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남자 선수들이 약간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게 난공이었거든요. 근데 곡선도 정말 편하게 그려지고 회전량 조절도 좋았고요. 첫 공격에서 5점을 터뜨린 김민아 선수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자, 뒤돌려치기 길게 가야 돼요. 아, 좋습니다. 감각이 정말 좋네요. 김민아 선수의 컨디션이 오늘 너무 좋아요. 김민아 선수 감탄해서 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농협의 벤치는 웃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즌 풍년이죠. 네. 자, 뒷공도 잘 섰고요. 자, 여기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포지션을 생각하고 칠 겁니다. 득점 됐습니다. 포지션까지 잘 됐네요. 아니 1세트도 3이닝 만에 끝났는데 2세트도 이거 3이닝 만에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가능성은 많습니다. 지금 세트 포인트 뒤돌려치기를 치지 않고 옆돌려치기를 치네요. 자, 이것도 키스가 한번 있거든요. 얇은 두께로 끌든 두꺼운 두께로 가든 해야 되는데 편한 두께는 키스가 있습니다. 옆 돌리기 마무리. 자, 일단 얇은 두께로 갔어요. 마무리가 안 됐군요. 아, 될 듯 했었는데 옆으로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김민아. 김민아 선수는 오늘 너무 좋기 때문에 뭔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공이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횡단이죠. 얇은 두께로 끌어갑니다. 한 번 더. 와, 잘 쳤어요. 마무리 성공합니다. 역시 김민아 선수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못 해낼 게 없습니다. 야, 엄청난 힘이죠. 뭐 첫 공격에서 5점,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공격에서 2점, 그리고 마무리. 자, 얇은 두께로 키스 제거하고요. 또 내공에 변형을 줘서 횡단을 쳤는데 여러 가지 기술을 다 소화했습니다. 분위기도 재정비를 해야 하는 SK렌터카인데요. 자, 김보미 선수입니다. 복식 20승 7패. 네, 굉장한 아니, 승률이죠. 그렇죠. 지금도 라인이 출발하면서 네. 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 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앞돌리기 포쿠션 사실 각도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끌어주는 내공의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배치인데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확실히 보이고 있죠. 네. 오, 지금도 다시 한번 끌었고요. 멋집니다. 네. 척척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연속 득점 성공. 조재우 선수도 지금 살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네, 이 공을 이렇게 끌어서 스핀볼 형태로 만들어내는. 참 김보미 선수가 사실 이 개인 투어에서 우승이 없다는 게 좀 믿기 힘든 기록이고요. 그렇죠. 출발부터 좋은 경기력으로 점수를 쌓아가고 있는 김보미 선수. 대회전이 있긴 한데 내공이 붙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뱅크로. 와. 잘 풀어냈습니다. 2포인트 추가합니다. 린퍼스 김민아. 정확하게 두꺼운 두께로 밀고 들어가고 네. 하얀 공을 찾아가고 있네요. 네,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매 공격 자신감이 넘치네요. 네. 팀원들 이렇게 요즘... 스코어가 7-5 이닝 마무리까지 단 2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양 팀의 지금 주장을 맡고 있는 강동궁, 조재호 선수. 두 선수가 사실 동갑내기죠. 네. 친구 사이인데 참 어떻게 보면 이 PBA 투어가 생기기 전부터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네. 국내 당구를 좀 이끌었던 두 선수고요. 두 선수가 80년생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베테랑 선수가 돼서 국내 당구를 이끌고 있는 네. 또 주자로서 팀에 지금 뭐 두 선수가 다 잘해주고 있는데 팀의 성적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그 자체를 이끌어주고 있는 두 선수고요. 뭐 팀도 이끌어주고 있고 오늘 5세트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로 살짝 또 끌어주는 시도죠. 네, 끌림이 생겼고 됐어요. 와, 네. 이번에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8-5를 만들면서 김민아, 김보미조는 세트포인트에 도착합니다. 아, 정말 잘하네요. 네. 아직까지 김민아, 김보미 이 두 선수는 공타 이닝 없이 경기를 이어오고 있죠. 네, 지금 4이닝인데 네. 세트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분위기. 자, 마지막 한 점. 옆돌리기 성공했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김민아, 김보미 최강 여자 복식조가 무려 10연승을 질주합니다. 아,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정말 다시는 깨지지 않을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지금 강재현 히다오리의 이 두 선수도 너무나 잘해준 아, 1세트인데 그렇죠. 아, 뭐 치면 다 맞춰내니까 김민아 선수도 복식에서 30승 17패, 단식에서 4승 8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는 진홍역 카드가 제일 그 지금 약한 세트 하나를 꼽으라면 6세트예요. 예. 아, 들어갑니다. 잘 쳤습니다. 일목 잡고 얇게 공략하면서 득점 성공. 아단당점으로 적절한 두께,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스피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일목적구에 닿을 때까지 내 백스핀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예. 느리게 가면 얇게 맞아도 각이 저렇게 길게 뽑아 올릴 수가 없죠. 2-0 앞서가는 NEC 동역카드입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가는데요. 옆돌리기 정확한 득점. 네, 김민아 선수가 아주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를 보여줍니다. 파란 공 두께 잘 맞췄어요. 조금만 얇으면 바로 또 노란 공으로 가는 네, 그런 배치였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굴려서 맞추는 게 좋죠. 다시 한번 옆돌리기. 연속 3득점째. 네, 뭐 정석대로 잘 처리했습니다. 그럼 좀 공격적인 선택을 즐겨하는 선수고요. 과거보다 뱅크샷 그 선택하는 그 빈도가 높아진 거예요. 예. 완벽한 뭐 정석 플레이어였는데 이제 2점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좀 변화를 주는 거죠. 네, 파란 공은 계속 붙어 다니는 상황이죠. 충돌 잘 빠져나왔습니다. 이거는 네, 운도 좀 다른 네, 그런 득점입니다. 잘 쳤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뭐 파란 공이 내 길을 가로막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좋은 기회입니다. 5대 1에서 김보미 네. 선수가 네, 뱅크샷도 합니다. 득점 성공. 네, 자신감 있게 네, 잘 쳤어요. 지금은 왜 속도를 좀 이제 썼을까? 그거는 자연각으로 가게 되면 뒤로 길게 빠져나가는 각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를 좀 키우기 위해서 약간의 속도를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또 기회를 잘 살리면서 두 점을 추가했습니다. 마민캄 선수가 아주 해맑게 미소를 짓네요. 자, 좁은 공간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아, 잘 쳤어요. 지금도 역회전 네. 사용했거든요. 깔끔한 득점, 점수 8대 1. 자, 이런 역돌리기에서 무회전으로 얇게 치는 방법이 있지만 약간 더 역회전을 주게 되면은 노란 공이 좋은 자리에 가서 예. 네, 서게 되죠. 득점과 포지션 플레이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수가 이제 세트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란 공은 일단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길게. 아, 약간 모자라 보이는데. 아, 들어갔습니다. 김보미 선수가 5이닝 만에 2세트를 끝냅니다. 아, 출발이 너무 좋은 예. NH농협 카드입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외면하고 있고. 오, 과감한 김보미 선수입니다. 오, 원뱅크! 이건 행운이죠. 왜냐하면 두껍게 맞춰서 네. 원뱅크 넣어치기를 구사했는데 넣어치기로 본 그렇죠. 거군요. 장쿠션에 예. 한 번 더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쿠션 맞고 흰 공 맞고 다시 장쿠션 가야 되는데 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네. 엄청난 지금 예. 네. 좀 본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아, 네. 네. 툭툭 뻗어나가는 김범 선수입니다. 또 지금 큰 충격을 안기고 있는 김범입니다. 저런 지금 플루크와 파란 공 왼쪽을 얇게 맞추는 앞돌리기 형태를 지금 구상한 것 같습니다. 오, 두께 지금 야. 제대로 맞았습니다. 지금 와, 이거 큰 거 불었어요. 대단합니다. 야, 이럴 때 조재호 선수가 지금 이것저것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설계를 한 거죠. 그냥 뭐 앞돌리기. 야, 이 앞돌리기 정말 맞추기 어려운 배치였는데 김보미 선수가 이게 있네요. 네. 이거 조재우 선수도 10번 치면 뭐 한 2번 정도 들어가는 흐름은 NH농협 카드 쪽에 지금 가 있어요. 위돌리기 짧았습니다. 아, 여기서 끝까지 봐야죠. 자, 올라오네요. 아, 계속해서 행운이 인사 많이 하는데요. 네, 김민아, 김범희 선수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6대 1, 5점 차까지 점수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아, 김보미 선수는 지금 24승 16패를 했습니다. 정규 리그에서 예. 승률이 지금 60%를 보이고 있고 김가영, 사카이 선수는 5승 4패를 했거든요. 승률 55.5%인데 팀 승률이 2세트가 45%, 50%가 안 되죠. 그러니까 2세트는 확실하게 지금 NH농협 카드가 전체적인 그 확률은 좀 높습니다. 되돌리기 3, 되돌리기죠 지금은. 돌아옵니다. 와~ 득점! 네. 조절 잘했습니다. 네. 김범 선수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두 점을 남겨두게 되는 NH농협 카드 그린포스.
너무 많이 끌리는 걸 조심해야죠. 으라스 뒤돌리기. 아, 정확합니다. 세 포인트. 네. 당점의 높이로 많이 끌리는 걸 잘 방지하면서 네, 잘 풀어냈습니다. 참 세트 포인트가 됐든 뭐 매치 포인트가 됐든 이상하게 공이 좀 어렵겠습니다. 한 점 남았을 때. 그건 선수나 동호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데 공의 난이도 자체도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스핀볼이죠. 오, 회전 살아있어. 둘, 셋. 아. 아. 공 먼저 맞았습니다. 그래서 투쿠션 위치까지 가기 좀 어려워서 약간 좀 쓰리뱅크 지금 뭐 코너 깊은 곳을 향해서 한번 쏴볼 만합니다. 가장 깊게 행공 먼저 맞으면서 네. 이렇게 득점. 1세트에 이어서 2세트 역시 세트를 결정짓는 득점을 뱅크샷으로 마무리하고 있는